2024년 그 6월 22일 날 우리가 지방직 올해 서울직 그 서울시하고 그다음 지방직이 같이 함께 이제 통합돼서 시험 보는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 오늘 한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은 뭐 14개 영역으로 저는 크게 나누는데, 지역사회 14개 영역 중에서 두세 영역을 빼고는 거의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우리가 간호과정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시 문제 경향들을 보면은, 간호과정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직은 간호과정보다는 보건의료 체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뚜렷하게 우리가 달라진 양상을 볼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통합되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긴장했었습니다.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데 간호과정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그때 간호학의 기본 개념에 좀 충실한 출제였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 보건의료 체계가 급감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보건의료 체계가 이게 통합되면서 문제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보건의료 체계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제 간호과정과 이제 그 반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또 기출의 경향은 계속 변화하는 거니까 또 이제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가 더 많아질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가장 특징은 간호과정과 기계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따라서 30%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수학 분석, 목표 기술, 그다음 자료 분석 단계, 그다음에 OMA 우선순위 어렵지는 않았지만 간호과정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다음 이제 가족 역학 건강 증진 학교 보건, 이 부분은 뭐 가족이나 역학이나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 이런 부분들은 메이저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호과정, 보건의료, 가족 역학, 그다음에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이제까지 뭐70 내지 80%의 기출이 출제되었었습니다. 그지? 근데 오늘 올해는 그 부분을 합친다고 해도 한 70%, 그래서 좀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런 양상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보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년도에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건 뭘 암시하느냐면, 어떤 특정 영역에 메이저 영역은 분명히 있지만 그다음에 마이너 영역들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득점을 여러분이 하는 가장 정석적인 거는 골고루,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 그런 것이 어때 고득점의 가장 정석인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제 경향 계속 변화하고 또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뽑느냐에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과정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호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만, 지금 올해 같이 한 문제만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지?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 보건교육과 모자보호나 재난관리인데, 보건교육이나 재난관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출제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출제 영역은 올해의 출제 영역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만약에 다음에 시험을 보실 분이 이제 기출 강의를 보신다면은 아까처럼 이 영역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메이저 영역은 있다. 메이저 영역인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어때? 깊이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영역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제 총평을 한번 보면, 출제의 난이도가 거의 10여 년간 우리가 지방직과 서울직을 다 합쳐서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니었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 커트라인이라고 할까요? 어떻든 경계선은 95점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95점 이상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 그 이제 경기도 부분이라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출제 영역도 아까처럼 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그뭐 지엽적인 어떤 부분이 없었고요. 출제되는 문형도 굉장히 간단한 문형이었습니다. 뭐 문제가 길거나 사례가 복잡하게 나왔다거나 이해와 적용을 이제 한다거나 문제 해결형이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주로 단순 암기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즉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답까지도 어떨까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소요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합격점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만점에 가까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되면 동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점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어떨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가장 아쉬운 점은 기본 개념에 대하고 뭐 문제도 그렇고 한 문제의 난이도는 낮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를 하는 시험이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락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실력을 조금 더 변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변별력이 아쉬움이 남아서 실수 이것이 가장 올해의 당락을 결정할까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주 작은 실수 그런 것들 뭐 아닌 것을 그냥 봤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당황해서 빨리 넘어갔다든가 뭐 마킹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어떤 작은 실수가 굉장히 이제 당락의 결정 짓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뭐 전체 문제들은 우리가 본 학원에 강의할 때 뭐 이론 강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동형 문풀까지 주로 많이 다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다뤘고 또 그 문제도 다양한 형태로 다뤄졌기 때문에 아마 만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뭐 결과 관계없이 또 뭐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작은 실수 같은 것들이 또 하니까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또 보고 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좀 쉼을 주고 좀 이제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출 이제 문항별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수학 분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학 분석에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건 묻고 있는데 자, 여기서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에 따른 거. 그렇지? 대기 오염이라든가 기후 변화는 환경적 변화죠. 그렇지? 환경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환경적 변화.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대됐다는 건 어때? 사회적인 변화가 어때?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 물론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염병이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도 물론 이 안에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수학 분석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배운 것처럼 볼 겁니다. 그지? 자, 어떤 조직이나 보건 사업이 있다면 그 조직이나 사업의 내부, 그러니까 강점이 있느냐, 약점이 있느냐, 이거는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 자기의 목표를 도달하는데, 보건사의 목표를 도달하는데, 조직 내부에 있는 강점과, 그 다음에 그 조직 내부에 있는 약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또 그렇지만, 어떤 기관이 보건사업을 할 때, 외부 환경의 영향도 받습니다. 조직이나, 어떤 사업에. 그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나눕니다. 그치? 그래서 이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외부 환경 요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보건사업이나 기관이 목표 달성을 하는데 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떨까?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정책의 변화라든가 그다음 법이나 제도의 변화라든가 그다음 아까처럼 물리적 환경의 변화라든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외적인 환경의 변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라든가 그다음 신종 감염병 대유행 같은 것은 아까처럼 위협 요인에 속합니다. 그치? 외부 환경 요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수학 분석을 이야기한 거고요. 뭐 일반적으로 수학 분석은 네 가지 분석을 하죠. 조직 내부의 강점과 그다음 약점, 그다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네 가지를 해서 이걸 이제 현황 분석이라고 하는데 현황 분석 그 요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사업의 전략을 도출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현황 분석 기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업 분석은 뭐 가장 귀하게 현황 분석 중에서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위험 요인에 해당합니다. 자, 2번 플라이 분류에 따른 자유 방명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그지? 자, 플라이 분류 가장 이제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 유형을 분류할 때 많이 어때 흔하게 하는 겁니다. 이 플라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건의료 체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 가지고 분류하느냐면 자 제공 체계가 누구냐 민간이냐 공공이냐 아니면 국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누가 제공하냐고 선택의 자유
보건의료를 선택하는 자유가 국민들이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느냐, 아니면 또 부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냐, 아니면 완전 통제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유방역이냐, 사회보장형이냐, 사회주의형입니다. 그치? 일반적인 특징을 볼 때는 주로 어떨까? 요걸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사회 지금 자유방역을 묻고 있잖아요. 그치? 자유방역은 선택의 자유와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치? 선택의 자유라는 건 전적인 어때? 민간 주도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민간 주도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신 민간 주도기 때문에 정부 통제가 굉장히 어때? 약하고. 그 다음에 정부 통제 약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이 어떨까? 배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성도 다소 어떨까? 서비스 중복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 중심, 그러니까 민간 주도기 때문에 치료 통제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라든가 그런 뭐 건강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치료 중심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서비스의 포괄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게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떨까? 의료비가 어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프라이의 분류 중에서 국민 의료비의 절감의 효과적, 절감의 효과적인 거는 사회주의형이나 그다음에 사회보장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방역의 특징, 국민 의료비의 때 상승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포괄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정부 통제가 떨어지고 형평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상승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지역 간, 사회 계층 간 보건으로 자원 배분이 어때? 굉장히 형평성이 어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때? 개설할 수 있는데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때? 어떤 통제를 통해서 어디 어디에 개원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의 아까 좀 균등한 배분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높다. 재량권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어때? 두 가지 우리가 자유방역의 보건의료 체계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어때?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선택권의 자유가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높다는 것은 아까 자유방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포괄한 포괄적 의료 서비스는 어때?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주도형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형은 어때? 아까처럼 그 자유경쟁 원칙이잖아요. 그치? 자유경쟁 원칙을 하려면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주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떨까? 아까처럼 포괄성과 지속성이 굉장히 낮고, 또 정부 통제가 어때? 약하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서비스가 더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4번은 모두 다 어때? 사회주의형이나 그 다음에 사회보장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자유방위명 보건으로 체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항목, 이 항목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 식은. 자, 3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표 기술 시에 갖춰야 될 기준이 아닌 거. 자, 이때 이제 아닌 거 여러분이 항상 내가 시험을 볼 때 먼저 아닌 거를 동그라미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아닌 건데, 우리가 스마트 분류나 일반적인 분류에서 기한이라는 개념을 빼고, 우리가 간호학에서 네 가지 개념을 주로 많이 쓴다는데 스마트와 그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 가능한다는 거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때? 양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떨까? 도달했다, 안 됐다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대부분 측정 가능성은 목표 기술을 할 때는 반드시 양적인 기술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지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유병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완율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장애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는 거는 바로 이제 측정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추상성이라는 거는 목표는 도달 여부를 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관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추상성이란 건 사람마다 관찰의 기준이 어때? 달라지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반드시 어때야 될까? 구체적으로 진술돼야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진술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어때? 관찰 어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그치? 관찰 가능한다는 거는 절대로 어떨까? 이 구체적이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관찰 가능하기 위해서 목표는 어때야 될까? 반드시 우리가 암묵적
동사라든가 암묵적 동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어떨까? 명시적으로 명시적 동사를 사용해야 되고, 명시적 동사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할 수 관찰할 수 있도록 행위 동사로 목표를 진술하는데, 암묵적 동사를 사용한다거나 이건 어때? 추상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어떨까? 사람마다 관찰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했다 안 했다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명시적 동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해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정도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기준을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걸 뭐 말한다라든가 뭐 설명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명시적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건 어때? 목표 진술이 관찰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당연히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 두 가지를 우리가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자원 동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해서 자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문제 자체가 우리가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뭐 아무리 해도 해결 가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표로 진술할 수가 없죠. 그지? 그래서 자원 동원이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된다. 그걸 실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목표는 상하위 목적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위 목표가 충족되면 상위 목표 충족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지술할 때는 그게 문제 해결과 어때?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목표와도 어때? 관계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보건사업이면 그 지역사회 목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체의 보건정책이라든가 그런 목적과 서로 어때?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이제 기한이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이제 기한은 사업이 시작해서부터 끝나는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진술할 때는 사업이 끝나는 시간만 진술하면 안 되고, 사업이 시작하는 것부터 사업이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분명히 기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추상성은 아니고 스페시픽 해야 된다. 그렇지? 스페시픽 한다는 건 구체성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다섯 가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뭐 우리가 문제 풀었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정 간호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의료기관의 가정간호니까 우리나라의 가정간호를 설명하고 있나. 이것도 역시 앉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되죠. 물론 앉는 거를 놓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답가지를 보면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맞는 것이라고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여러분이 걸러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세 개는 맞고 한 개는 어때? 아닌 것일 거니까 여러분이 세 개 중에 그냥 뭐 첫 번째 보고 다른 답가지를 안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반드시 답가지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봐야 된다. 자, 의료기관의 가정간호는 기본 간호와 치료적 간호가 제공됩니다. 그지? 간호가 제공되는 건데 이 간호는 치료적 간호와 기본적 간호가 있고요. 치료적 간호는 의사의 어때?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지? 이거 이외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검사와 관련된 업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약이라든가 투약이 있고요. 네 번째는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교육하고 그 다음에 상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의뢰활동, 그치?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정간호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된다.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그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가 아니라 어때?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치? 그래서 가정간호의 그 수가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많이 이야기했지. 그치? 수가체계는 뭐뭐 있습니까? 자, 기본 방문료 있습니다. 그지? 기본 방문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개별 행위료 있습니다. 개별 행위료. 자, 기본 방문료라는 거는 방문당 수가로 받습니다. 방문당 수가로.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일정액,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고요. 개별 수가는 우리가 상대가치 수가제 또는 뭐라고 이야기해? 행위별 수가제. 그 행위별 수가제의 한 형태가 상대가치 수가제죠. 그지? 그 때문에 우리가 행위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해진 바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금액을 하면 이것의 20%를 누가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그 8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합니다. 그지? 의료 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나 무료로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 유료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반드시 가정전문 간호사야 됩니다.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의료법에 따라서 가정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정간호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담당 의사가 의뢰한 조기 퇴원 환자다. 대상자는 의사, 그지? 의사, 그 다음에 한의사가, 의사 한의사입니다. 그치? 치과에서 빠집니다. 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인데요. 주로 어떨까? 이제 입원 진료 후에 조기 퇴원했다든가 아니면 어때? 입원이 필요로 하지만 가정에서 어때?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만성질환자라든가 뭐 암환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치?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사나 그 한의사가 가정 전문 간호사에게 의뢰한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간호는 의사와 한의사의 의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가정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대상자를 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한의사가 의뢰한 자에 대해서 가정에서 또는 어때?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우리가 그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가정에 대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료가 아니라 어때?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이다.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왜 조기 퇴원 환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기 퇴원 환자 등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기 퇴원 환자도 포함되지만 입원이 이제 필요로 한데 굳이 지금 입원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래서 그렇지만 어때 병원에서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대상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나라의 그 이제 가정간호의 대상자들은 입원 대체 서비스이기 때문에 입원을 대신해서 가정에서 치료나 관리를 받는 대상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 대체 서비스다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지역사회 간호사정 시에 다음에 설명 자료 분석 단계 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문제 풀었습니다. 그치?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정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 수집한 자료를 다음에 분석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진단을 내리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석 단계가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료를 의미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A 지역 보건소 간호사는 수집한 정보를 서로 연관성 있는 것끼리 묶어서 뭐 했다? 범주화했다, 카테고라이즈했다, 이건 뭐 했다는 거야? 특성별로 뭐 했다? 분류했다는 거죠. 그치? 같은 특성별로 관련 있는 거를 묶어서 뭐 했다는 거야? 이걸 특성별로 분류했다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속한다? 분류 단계입니다. 우리가 분류 단계라고 해석을 했지만 원래 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카테고라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류 그다음 범주 같은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분류 단계에 속하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어떻게 분류할까요?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는 건강 상태 범주화 하고요. 그다음에 또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 그다음 인구에 대한 건 인구적 특성. 그다음 지역사 일반적 특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카테고라이즈별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분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요약 단계라고 하는 거는 분류된 그 카테고라이즈가 된 자료를 그 안에서 그 자료끼리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즈 안에 분류된 자료를 특성별로 뭐 하는 거야? 이건 특성별로 묶어서 분류하는 거야? 이건 특성별로 뭐 하는 거야?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 그치?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요약하는 건데 이 요약하는 건 주로 그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표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표시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걸 보면 한눈에 서로 자기로 어때 경향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표나 이런 걸 하는 단계를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이 단계는 두 가지 단계 있는데 자, 수집된 자료를 재확인하는 단계하고 그 다음에 기준과 비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재확인이라는 건 혹시 자료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빠진 자료가 없는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치? 왜냐하면 문제를 평가하려면 어떨까?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평가해야 되잖아. 그치? 그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평가가 어렵겠죠.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자료를 어때? 더 뭐 필요하다면 수집하고 다시 어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비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얘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어떨까? 뭐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든가, 우리가 예전에 그 경량과 비교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나라 평균과 비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기준들과 통계치들하고 어때 비교해봐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문제를 평가하는데 다른 자료들과 비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 비교 단계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지역사회 전체 문제를 포괄적으로 어때 이해할 수, 아 이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지? 자, 그 다음에 결론 단계는 그런 문제가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이 결론 단계는 우리가 인퍼라고 이야기하는데 추론 단계라고 합니다, 그지? 아까 우리가 이 평가한 여러 가지 평가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가 전문적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간호 뭘 내는 거야? 건강 요구가 뭔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어때? 기술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아직 진단 단계는 아니고요. 어떤 건강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건강 요구를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지를 간호사가 기술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 단계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문제가 어때? 지금 높다, 낮다. 유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걸 결론 단계 가면 어때? 그래서 우리는 어때? 어떤 건강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건강 문제에 지금 우려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 실제적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어때? 기술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진단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문제 중에서 건강 요구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결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 그 설정한 것을 어때? 우리가 설정하기 전에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단 체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뭐 이거와 관계,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자료를 뭐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잖아. 그지? 분석하면 결론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 건강 요구라든가 건강 문제가 도출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게 기준 및 지침을 확인한다. 이런 말을 해. 그지? 지침을 확인한다. 이건 뭐야? 지역사회 간호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 군데로 어때? 지역사회의 법적인 법적 기준을 말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법적 기준이라든가 업무 지침이라든가 뭐 학교 간호사냐, 그 다음에 뭐 산업장 간호사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서 여기서 어때? 건강 문제 중에서 뭐 간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간호 문제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간호 문제를, 그치? 그 다음 여기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해? 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럼 진단 과정은 두 가지 과정 했는데 첫째는 어때? 진단 우리가 내리는 거죠. 진단을 내리는 건데, 진단을 내린다는 관계는 아까처럼 우리가 해결할 문제와 그 다음에 관련 요인으로 서술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진단 체계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OMA 체계를 이용한다, 아니면 뭐 우리가 ICN 체계를 이용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체계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관련 요인과 문제를 기술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 중에서 어떤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는 게 바로 진단 단계. 그래서 요 단계가 이제 사정 진단 단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여러분이 분류 단계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뭐 너무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시험 전체 나올 때 사회 지지도가 나올 확률이 90%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치?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제자들이 사회 지지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그 다이아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원형이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못 보면 외부 체계도 같이 보인다라고 내가 또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 안 했기를 바라고요. 자, 얘는 우선 여기 안에 보면 가족사회도 개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취약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취약 구성. 그래서 사회 지지도는 가장 그 가족 중에서 취약 구성원을 먼저 사정합니다. 취약 구성원을 가족 중에서 가장 취약 구성원을 먼저 사정합니다. 그지? 사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맨 안쪽에 하고요. 그 다음 다섯 개의 다이아그램을 그리는데 이 다섯 개의 동심원은 뭘 말하냐면 이 취약 구성원에 대한 지지 체계와 지지 정도를 봅니다. 그치? 그래서 첫째 원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뭘까요? 직계 가족, 동거 가족. 그래서 동거 가족.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원에는 뭐가 들어갈까? 친척. 친척. 그다음에 비동거 직계가족. 가족이라면 이제 직계가족을 주로 이야기하니까. 그 친척, 그다음에 비동거 직계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원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웃.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동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 원이 지역사회 자원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그래서 얘가 취약 구성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거 가족,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취약 구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개의 동심원을 그려야 된다라고 사회치는 말해. 그러면 이 취약 구성원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지지 체계를 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가족의 동거 가족과 그 다음에 비동거 직계 가볼까? 가족의 내부뿐만 아니라 친구나 뭐또 살지 않는 뭐 친척이라든가 외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지지 관계를 보기 때문에 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제 관 상호작용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얘의 특징은 취약 구성원에 대한 지지 체계를 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 간호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사회 지지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외부 체계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가족과 외부 체계 의 상호작용을 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가족 내부의 그 상호작용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족 밀착도라는 건 어때? 가족의 내부의 상호작용만 보는 겁니다. 그치? 외부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그 가족의 어때? 내적 상호작용을 보는 겁니다. 가족 구조도는 가족의 구조와 배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때? 3대 이상의 구조를 그리고 그 가족들에 관한 관련된 정보원을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관계라든가 가족의 그 어떤 저기 뭐야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가족 구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지지도에 대한 그림이었고요. 뭐 이것도 너무 쉽다고 보는 거는 그림을 주고 그냥 본 거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문제 출제들은 뭐 아주 그뭐 이렇게 사회 지도가 나오면 뭐 사례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어느 사정도가 가장 적절하냐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건 뭐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지? 자. 7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범이론적 모형의 변화 단계. 이것도 뭐 변화 단계 문제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A씨는 20년간 하루 2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 금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는 숨이 가쁘고 가래가 많아서 생겨서 자, 그러니까 증상이 생긴 거잖아. 그렇지?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방문했다. 금연 클리닉에 방문했다는 건 어때? 담배를 끊을 의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어때? 뭐는 아니야. 계획 이전 단계는 아니야. 그지? 이거는 이미 의도가 생겨. 계획 이전 단계란 건 의도 자체가 어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생겼어. 그지? 자, 그러면 금연 클리닉에 방문을 했고, 이 금연 클리닉에 방문했다는 건 단순하게 의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의도가 방문했으니까 행위로 연결된 거잖아. 그지? 근데 아직 금연을 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금연을 준비하는 행위가 수행된 거죠. 그치? 그래서 금연 클리닉을 방문했고요. 그래서 계획 단계는 아니다. 얘는 어때? 구체적인 어때? 지금 이 사람이 어때? 금연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치? 금연 클리닉에 방문했고, 그다음 이달 내로 뭐 이게 가장 어때? 직접적이야. 1개월 이내로 어때? 금연을 하겠다는 거. 그치? 그다음에 뭘 썼어? 자, 방문했고, 그다음에 이달 내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 금연 서약서. 서약서 같은 건 어때? 자기 해방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어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볼수 있어? 준비 단계라고 볼수 있어. 그치? 계획 이전 단계는 6개월 이내에 끊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고, 계획 단계는 6개월 이내에 끊을 생각이 있는데 아직 어때? 계획이 없는 거고, 준비 단계에 가야지 어떨까? 구체적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뭐 금연을 하는 행동은 아니야. 아까처럼 금연 방문 클리닉 그 오래 하기 위해서 뭐그 금연 클리닉을 방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서약서 쓴다든가 마치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 된다면 어때? 구체적으로 언제 운동할 거라는 생각하고 옷을 사 입고 뭐 기구를 사고 이런 행동들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장 준비 단계에서 그한 거는 앞으로 금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어때? 우리가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준비 단계라고 볼수 있고 행동 단계는 어때? 아까처럼
금연을 시작하고 6개월 이내 기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지 단계는 금연을 시작하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그 유지 단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가장 중요해, 그렇지? 근데 기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고 서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금연 선서식 같은 걸 하고 서약서를 쓰고 그다음 클리닉에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금연할 수 있는 걸 묻고 이런 행동들은 모두 다 어느 단계?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왜? 구체적 이제 우리가 그 금연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7번은 그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오마 체계입니다. 그치? 오마 체계도 뭐 아주 쉬운 거. 오마 체계를 구성하는 영역이 아닌 것은? 이것도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치? 뭐 영역을 쫙 보면 여러분이 뭐 다른 거 안 봐도, 자, 환경적 영역, 생리적 영역, 사회 심리적 영역, 그 다음 뭐야? 건강 관련 행위 영역입니다. 인지적 영역이란 건 없습니다. 그치?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 속합니다. 행위 영역, 그지? 자, 오마 체계도 뭐 굉장히 쉽게 나와서 영역만 묶겠습니다. 그지? 원래 오마 체계는 진단 체계, 문제 분류 체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진단 체계, 중재 체계, 결과 체계, 이렇게 네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진단 체계를, 오마 체계를 보면, 수준 1, 수준 1, 수준 3, 수준 4, 레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벨 1, 레벨 2, 이렇게 해서, 레벨 1이 바로, 영역입니다. 그치?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환경, 심리, 사회, 생리, 건강 관련 행위 영역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수준 2가 바로 이제 프라블럼, 이게 진단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수준 3이 수정인자, 수정인자는 대상자와 심각도로 나눠서 수정인을 해주고, 그래서 이 수정인자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에 포괄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료에 해당합니다. 대상자 문제의 증상이라든가 징후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 영역이라는 거는 실무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실무라는 게 환경이냐 아니면 심리 사회 영역이냐,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냐, 아니면 생리적 측면이냐, 아니면 건강 관련 행위와 관련된 거냐. 그래서 간호의 실무 영역을 나타낸 게 레벨 1에 해당하고요. 뭐 가장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는 이제 레벨까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질병의 자연사에 대한 예방 단계 중 2차 예방. 질병의 자연사 단계는 5단계로 나눠져죠. 그치? 비병원성기, 초기병원성기, 그 다음 불연성 감염기, 현성 감염기,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기,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예방 활동이라는 건 바로 이제 우리가 초기, 초기 병변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 실제적으로 그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불연성 감염기와 현성 감염기가 여기 속하는데, 2차 예방이란 거는 주로 조기 진단과 치료, 고기에 중. 그래서 1차 예방이란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걸 이야기해. 그래서 건강 보호라든가 그다음 건강 증진 이런 게 해당되고요. 2차 예방이라는 거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그치? 그때 얘는 어때? 질병의 중증화나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은 모두 다 2차 예방이 되고, 3차 예방은 우리가 자녀 이제 능력을 최대한 어때?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재활 같은 걸 통해서 재교육을 한다든가 통해서 어때? 그 상태가 어때? 악화되지 않도록, 그치? 또는 뭐 조기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는 거, 사회적 재활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치? 자, 지역 주민 대상 개인 위생 보건 교육은 어디에 속할까? 1차죠. 그치? 왜냐하면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뭐, 보건교육이니까 대부분 어때? 이건 어디에 속할까? 건강, 증진 영역에 속합니다. 성장기 학생을 위한 균형 잡힌 급식. 이것도 어때? 잘 성장하라고 주는 거잖아. 그치? 그 1차입니다. 자, 선별 검사, 집단 검사, 그 다음에 건강 검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 속해? 조기 진단에 속하죠.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 내가 검진을 해서 질병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2차 예방입니까? 자, 왜 했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건 2차 예방에 속해요. 근데 예방접종은 어디에 속할까요?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건 1차 예방에 속하죠. 그래서 그거 잘 혼돈하지 않아야 돼.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조기 진단, 선별검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 속한다? 2차 예방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뭐 치료기관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는 것도 여기 속하죠. 그 다음에 뇌졸중 회복기 환자에 대한 자급요법. 이건 어때? 아까처럼 재활이잖아요. 그죠? 기능을 어때?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뭐, 뇌졸중 상태가 끝나고 나서 뇌졸중 환자가 이제 마비가 됐다면 그 마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재활을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3차.
그치? 그 3차는 주로 재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 훈련이라든가 재발 방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치? 자, 그래서 한번 보고요. 2차 예방은 질병의 중증화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2차 예방이다. 그래서 3번이 되고요. 자, 10번. 다음 초음파 검사의 간암 진단에 대한 특이도와 민감도. 혹시 내가 걱정을 하는 거는 여기서 특이도와 민감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민감도가 먼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민감도를 먼저 풀고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고 좀 걱정되는데 뭐 그 정도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죠. 그치? 자, 특이도는 뭘 특이도라고 이야기합니까? 특이도라는 거는. 특이도라는 거는 어때? 질병이 없는 사람. 질병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죠. 그치? 건강한 사람을 어떤 검진 도구로 검진을 했을 때 그 검진 도구가 뭘로? 음성으로 판별하는, 음성으로 판단하는 능력. 쉽게 말하면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판단하는 확률. 자, 민감도는 그럼 뭘까? 민감도는 질병이 뭐한 사람? 있는 사람. 그치? 그가 뭐야? 환자의 사람은 환자를 어떤 검진 도구로 했을 때 검진 도구가 양성으로 판단하는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뭐 비율이라고 해도 좋고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질병이 없는 사람, 그치? 없는 사람이니까 몇 명이야? 200명이야. 그치? 그 다음 질병이 있는 사람이 50명이야. 그치? 그러면 200명 중에서, 자, 음성으로 판단된 사람이 몇이야? 음성이니까, 그치? 190명이잖아. 그치?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자, 전체 환자 중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40명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그치? 그렇게 하면 특이도와 민감도. 그래서 이거는 특이도는 얼마에 해당한다? 95. 그 다음에 민감도는 80.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곱하기 해보면 되고. 이거는 퍼센티지 한 많이 없지만 여러분 계산해보면 금방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로이 나왔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든 개론에서는 이론은 어때?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거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이제 확인하시고 들어갔고요. 자, A씨는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고요. 외모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우리가 생리적이라는 건 어때? 나에게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든 이 적응 양상을 하면 뭐, 적응 양상을 하면 뭐야? 우리가 자극이 오면 뭐 하는 거야? 대처 기전이 뭐 하는 거야? 발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처 기전에 의해서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적응 양상이라고 이야기해. 이 적응 양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처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적응 양상이라고 합니다. 그치? 적응 양상. 이 적응 양상이 효과적인 반응이면 우리가 적응이 되는 거고요. 비효율적인 반응이 되면 비적응이 되는 거죠. 그럼 비적응이 되면 다시 얘가 어때? 자극으로 돼서 또 투입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적응 양상이라는 거는 내가 자극에 대해서 대처 기전을 사용해서 내가 나타내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응 양상이라는 거는. 자, 생리적 기능 양상이라는 거는 생리적으로 자극에 대해서 나타내는 양상이고요. 만약에 잘 대처가 됐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효율적인 적응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주로 생리적 통합성, 신체적 통합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치? 자아 개념 양상은 정신적 통합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나타내는 정신적인 그 반응이 내가 정신 통합성을 잘 유지하는 상태를 우리가 효율적인 양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아 개념 양상은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심리적이나 그 정신적이나 영적 그런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자아 개념 양상은 크게 두 가지 개념 양상으로 봅니다. 그치?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첫째는 어떨까? 내 신체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그거를 신체적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 신체적 자아라는 거는 우리가 개인이 자기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는 개인적 자아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성격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내 신념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아 존중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받도록 개인적인, 그래서 윤리적인 거라든가, 아, 내가, 뭐, 미혼모다. 이랬을 때 어떨까? 굉장히 죄책감이 든다. 이런 건 어때? 자아 개념에 이제 손상이 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 절제술을 했어. 그치? 그럼 어때? 신체적 자아에 손상이 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외모에 만족한다는 거는 뭐야? 신체적 자아가 통합성이 정신적으로 있는 거고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어때? 개인적 자아가 굉장히 어때?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아 개념 양성에 대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역할 기능 양성은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여된 다양한 역할을 뭐 할 수 있는 거? 수행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통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호 의존 양상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해.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통합성 중에서 특히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가족이나 그다음에 의미 있는 타인이라든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상호 작용하느냐. 자, 그리고 쉽게 말하면 어때? 뭐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배워지지 않으면 나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어때? 뭐 분노감이라든가 그다음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겠죠. 그렇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호 의존 양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아 개념 양상이고요. 아주 뚜렷하게 두 개를 어때? 신체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를 딱 구별해서 줬기 때문에 이것도 뭐 너무나 쉬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 12번. 인구 구조의 유형 중 항아리형에 대한 설명.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섯 가지 공부했었습니다. 인구 구조형, 인구 피라밋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인구가 그 피라미드형이냐,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종형이냐, 그 다음에 항아리이냐, 이거는 출생과 사망의 관계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인구의 증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인구의 이동을 보는 것들은 이제 별현과 호로형 이렇게 두 개 나눕니다. 그치? 그래서 인구 유입형과 유출형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 생산 연령층의 유출이 큰 농촌형군은 어때? 아까 가입 연령층이 어때? 많이 이동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호로형입니다. 호로병이 여러분이 볼 때 기타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요렇게 생겼잖아요. 기타도 어때?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 가운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호로형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바로 어때? 가입 연령층이 많이 도시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뭐, 가입 연령이라는 거는 15세부터 49세 연령의 인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49세부터 49세 인구가 전체 인구, 전체 인구의 2분의 1보다 어때? 얘가 작은 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얘는 농촌형이야. 그래서 어린애라든가 이제 노인의 그 어린애는 적고 노인의 비율이 어때? 굉장히 높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연령층 유입이 큰 도시형은 어떨까? 아까처럼 뭐가 돼? 별형, 그지? 이게 굉장히 어때? 튀어나. 갑자기 밑에가 없는데 여기가 튀어나오잖아. 그지? 이건 유입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5세부터 4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분의 1보다 많아서 얘는 어때? 그 굉장히 어떨까? 뭐, 그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높고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다사형. 그지? 출생, 사망 모두 높다는 건 인구 증가형이야. 그지? 뭔가 인구 피라미드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데, 특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아. 그러니까 이게 사망률이 높다는 이야기지. 그럼 인구는 어떨까? 출생한 것보다 많이 죽은 인구가 어때? 감소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 그치?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는 뭘 말하는 거야? 항아리형을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나빠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그게 같아지는 거 뭘까요? 종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종형. 그래서 이 피라미드와 항아리 종형은 출생과 사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보면 얘는 0세부터 14세 인구하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의 인구 얘 두 배 요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많으면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피라미드형이고요. 얘가 같으면 인구는 어때? 정지형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종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처럼 뭐가? 사망률도 높다 그랬잖아. 이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는 거죠. 항아리형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항아리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출생과 사망률이 모두 낮다는 것만 보고 여러분이 종형이다 이렇게 하면, 종형은 그래서 어떨까? 출생과 사망률이 그 같아서 인구가 정지되는 거지 감소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요것도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어. 그치? 자, 다음에 13번.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의 중점과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모두 다 어때? 6개 분과의 28개의 중점과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중점과제 중에서 특히 우리가 4차에 비해서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 그지? 뭐, 정신건강관리 부분 같은 게 옛날에는 어때? 우리가 만성질환에 있다가 왔다든가. 그 다음에 구강건강 같은 것들이 어때? 신체, 건강생활 실천에 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 변화가 많이 있었어. 그지? 근데 특히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부분이 예전에는 7개였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지? 그래서 하나 저기 가면,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암. 그 다음에 심내혈관 질환, 그 다음 비만, 그 다음에 손상이 있었어, 그치? 근데 뭐 암이라든가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비만은 예전에도 있었어. 이 비감염성 질환에. 근데 손상은 원래는 4차에서는 안전환경 보건이라는 분야에 있다가 얘가 어때? 비감염성 질환으로 올라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이게 손상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이 잘 이해된다. 그래서 아마 손상이 들어가고요. 신체활동 운동에 대한 거니까 건강생활 실천 영역에 분과에 속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관리 분과에 속하는 거고요. 건강정보 이해력은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아마 이 표 그대로 여러분과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여기서 볼드 처리까지 해줬어, 그치? 자, 비감염 질환 예방 관리에 손상이 들어갔다. 왜 이 출제자가 손상을 냈느냐면 손상이 예전에는 이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암이나 심내혈관 비만 뭐 나왔다면 아마 손상, 그치? 그 다음에 구강 건강,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에 있던 게 저희 정신 지역사회 정신건강 이런 것들은 원래는 다 어디에 있었을까? 다 옛날에는 만성질환 관리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5차에 가면서 이렇게 나눠졌어, 그치? 이 손상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까 지금 없어졌어? 안전환경보건분과라는 분야에 있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뭐 건강생활 실천 학상 보면 금연절주 영양 신체활동 원래 있었고 구강건강 일로 갔고 그 다음 정신건강은 아예 어떨까 아까 좀 중점과제가 아니라 사업과제가 아니라 사업분과로 갔어 그지 그래서 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으로 나오고 비감염질환 암 심내혈관질환은 심내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어떨까 선행질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도 들어갑니다 그지 그 다음 비만 손상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뭐 요것도 아주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맞췄으리라 보고요. 자, 14번.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보험교사의 직무. 이것도 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어떤 것들이 잘 나올 것이다. 자, 학교의하고 뭐하고? 보건교사하고가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자, 자문. 보건교사는 자문하지 않습니다. 그치? 자, 학교 보건계획 수립에 자문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학교의.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약사, 이런 사람들이 자문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건강상담, 건강진단, 건강평가는 뭐만 할 수 있다 그랬어? 학교의만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그러면, 보험교사 뭐 할까요? 건강상담과 건강평가에 대한 협조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건강진단에 대해 실시된 준비와 협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란 말이 없잖아. 다만, 우리가 본다면, 학생과 교직에 대한 건강 관찰은 누가 해야 돼? 이거는 보건교사 직무입니다. 그런데 건강 상담, 건강 진단, 건강 평가는 학교의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자, 보건 지도는 보건교사가 합니다. 보건 지도변 학습 방문도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문제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거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가 많이 다음에 준비할 때 뭐 건강진단 그 다음에 아까 건강평가 건강상담에 대해서 협조 그치? 그 다음에 건강진단은 준비와 협조 그 다음에 교직원의 건강관찰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문 수립은 누가 해? 보험교사가 하고 자문하고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개선에 관해서도 어때? 여기서 수립하고요. 여기는 어때? 자문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건강진단, 건강평가, 건강상담 이런 것들 지도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간다? 이제 학교의에 들어갑니다. 뭐 학교 약사도 나오지만 주로 이제 학교의하고 많이 구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공부했었습니다. 뭐요 표도 여러분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15번. 다음에 설명하는 가족 관련 이론 보겠습니다. 자, 가족 내 구성원의 배열. 자, 배열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관계. 관계라는 건 어때? 아버지다, 엄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관계. 전체 구성원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해서 구조도는 어때? 전체 가구의 3대 이상의 가구를 다 그립니다. 그치?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뭐 동생, 그 다음에 직업은 뭐고 이런 것도 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구조와 배열, 관계,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거의 구조도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딱 보면, 배열, 이걸 나온다는 건 어때? 아까처럼 구조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조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야. 그치? 외부 체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 구조도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치?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이, 이런 구조도를 그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족 구성원 간의 다양한 내적 관계뿐만 아니라 뭐를 더 강조해? 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해. 그치? 그래서, 구조 기능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체계 이론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체계 이론은 아까, 가족이 하나의,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그다음 그 체계 안에 어떨까? 가족 구성원들이 하위 체계로 구성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어때? 가족이 있으면 그 안에 가족이 구조별로 어떨까?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 건 똑같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원 간의 관계나 전체 구성원 간의 관계를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걸 보는데, 체계 이론은 이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를 다 봐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상위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상위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상호작용 과정과 결과가 다 일어나. 근데 비해서, 구조기능 이론은, 자, 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데, 그 상호작용의 목표는 뭘까요? 사회 통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떨까?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로 되어 있지만, 하위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떨까? 상위 체계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체계가 어떨까? 체계 상호작용이 발달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구조기능이론은 상호작용의 과정보다는 어디? 상호작용의 결과. 사회가 요구하는, 그래서 더큰 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준다는 거야. 내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근데 그 상호작용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중요시해. 쉽게 말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더큰 사회와의 관계, 상위 체계의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구조 기능 이론이 이제, 이거는 뭐 그대로 설명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뭐 배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성원의 관계, 여기는 어때? 뭐 상호작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뭐 이혼했느냐, 뭐 사별했느냐, 뭐 어떠냐, 이런 관계들을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지금 관계가 있는지도 볼수 있고, 그지? 그래서 얘는, 가족과 더큰 사회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어떨까? 우리가 사회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호작용의 결과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구조와 기능에 적합해야 된다든가, 이런 요구들. 그래서 하위 체계의 구조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하위 체계의 구조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권력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의사소통 뭐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구조 기능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그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구조와 기능이 적합하냐를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거는 구조 기능적 측면이죠. 그럼 아버지 기능이 없다라고 보는 거는 어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사회가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제들은 모두 다 구조 기능 이론에 근거합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 대한 거. 이거 뭐 우선순위 설정 방법에 브라이언트가 뭐 안나 패치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BPRS가 주로 나왔었는데 올해 브라이언트가 나왔습니다. 그지? 브라이언트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브라이언트는 네 가지를 봅니다. 그지? 하나는 뭘 봅니까? 자, 문제의 심각도, 문제의 크기. 이두 개를 우리가 문제의 중요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브라이언트는 이두 개를 각각으로 냈습니다. 문제의 심각도와 문제의 크기, 그 다음에 기술적인 해결 가능성. 이건 어때?
문제가 아까처럼 우리가 그냥 이제 단순하게 뭐 해결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적 난이도를 말합니다. 그죠? 기술적 해결 가능성, 그 다음에 주민의 관심도. 그래서 주민의 관심도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캐나다 토론토 보건부에서 개발했다, 이 말은 뭐야? 립을 말하는 겁니다. 립, 여러분 잘 알지, 그지? 캐나다 토론토 정부에서 개발한 립은 대부분 어때? 니드 임팩트라 그래서 문제의 크기와 사업 효과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저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방법에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나 사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업의 심각도라든가 주민의 관심도 같은 건 없습니다, 그지?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 아니면 연구해야 되고 아니면 수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지? 립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결정 기준에 주민의 관심도 포함된다 이야기했고, 3번에 나오는 보건 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황금 다이아몬드 상자에 표시한다. 이게 이제 황금 다이아몬드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립이나 그 다음에 클리어 같은 것은 캐나다에서 사용, 토론토 이제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얘는 미국의 주 중에서 메릴랜드 주에서 사용하는 건데, 얘는 두 가지를 봐. 하나는 율, 전체 율. 그 다음 비율을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유병률,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율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경향, 얘가 어때?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증가한다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걸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 거야. 자, 메릴랜드 주가 전체 미국보다 나쁘다, 그 다음에 똑같다,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낮다, 이게 보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그걸 상자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지? 다이아몬드 상자 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경향을 보고 얘가 만약 사고가 났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유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나빠. 그런데 얘가 또 보니까 경향도 어떤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럼 여기가 꼭대기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얘가 가장 어때?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는 거죠. 이 문제 중에. 그렇게 해서 뭐하고? 율과 경향을 비교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상자 안에다가 표시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황금 다이아몬드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4번. 평가 항목별로 0점 혹은 1점을 부여해서 한 항목이라도 0점을 받으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뭐야? 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왜 얘를 클리어 아닙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 이건 펄입니다. 펄은 BPRS와 펄 모두 다 어때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점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0점에서 1점으로 하고 이것을 곱한다, 다섯 가지 항목 나온다, 이 말은 펄에 대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펄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BPRS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걸로 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이 2번 결정 기준은 주민의 관심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마 브라이언트 걸 모른다 하더라도 1번, 3번, 4번을 여러분이 안다면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치? 뭐 모를 리도 없겠지만. 자, 세균성 식중독의 독소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너무 쉬웠어. 그치? 우리가 그 식중독에 대한 뭐 원인, 그 다음에 감염 경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사례를 많이 공부했었는데 뭐 너무나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치? 자, 세균성 식중독은 뭐와 뭘로 나눕니까? 자,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눕니다. 그치? 감염형 식중독은 우리가 그 균체 내독소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엔도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톡신이 균체 내에 있습니다. 그치? 감염형은 그 때문에 그걸 어때? 균이 증식함으로써 독소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독소형 식중독은 엑소톡신이라고 해서 균체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독소가 외부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을 죽여도 그 독소가 계속 남아 있고요. 얘는 균을 죽이면 어떨까? 독소도 함께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독소형과 감염형을 나누는데, 감염형의 대표적인 게 살모넬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장염 비브리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성, 대장균 감염, 식중독하고,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있습니다. 그지? 캠필로박터하고, 그 다음에 여시니아. 그지? 여신이야. 우리 뭐 이거 또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지? 그 다음 캠필로박터 많이 우리가 취급하지는 않지만, 캠필로박터 여신이야. 그 다음에 장구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 속한다? 엔도톡신에 속하고요. 엑소톡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지? 엑소톡신은 그래서 여기는 보틀리누스.
보툴리누스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황색 포도상구균, 그렇지?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은 독소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장구균은 우리가 엔도톡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웰치, 웰치균. 그래서 뭐 그 클로스트리덤 퍼플린젠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처럼 캠필로박트는 감염병, 그치? 그 다음에 장염병 감염병, 살모넬라 감염병. 그래서 요거 보여줘. 뭐 이거는 캠필로박트 모른다 하더라도 황색 포도상구균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금방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 문제가 쉽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헷갈릴 만한 것들이 전혀 없이 아주 간결하게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문제도 뭐 아주 짧잖아요. 그리고 뭐 독소형 알면 어때? 뭐 즉답이 가능한 거죠. 뭐 다른 거 1번, 2번, 3번, 4번 안 봐도 그지? 자, 18번. 다음에 해당한 지역사회 간호 수용 활동. 이것도 뭐 너무나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 여러분이 감시하고 감독을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뭐 다행히 조정이 나왔네요. 지역사회 담당자의 기술 수준이나 능력에 맞게 일을 뭐 하는 거야? 분배하고 대조한다. 이게 조정 과정이죠. 조정 과정이지. 그 사람 능력에 맞는지를 어때? 잘 보고 그 사람 능력에 맞게 업무를 분배해 주는 거 조정이죠. 그지? 그 다음에 담당자 간의 업무가 얘는 목표가 뭐야?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거. 자, 조정의 가장 큰 목적은 서비스나 사업 제공자가 서로 어때?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그 업무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때? 적절하게 배분해주고 조정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가 보건 관리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관리 활동을 하는 게 조정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의 가장 특징적인 할 때 업무 중복이나 뭐 결여되지 않도록 이제 업무나 그다음 서비스 제공자들을 어때 우리가 조정하는 거를 조정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감독은 거기에 비해서 뭘까요? 감독은 반드시 어때 정기적으로 감독 계획에 의해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방문을 합니다. 그치? 그래서 그 반드시 어때? 감독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주로 보는 건 얘는 어때? 목표의 진행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치? 사업의 진행 정도가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느냐를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어때? 해결하고 조언하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그치? 감시라는 거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거는 이제 업무의 어떤 질적인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그걸 결여라고 합니다. 결여가 있는지, 결여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감시는 아까 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업무의 질적 표준을 유지하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감시하는 겁니다. 직접 간호는 아니고 얘네들 세 개는 모두 다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얘는 관리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간호 제공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잘 보시고 조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이 조금 아차 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기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원별 문제 같은 거 풀 때 우리가 이제 풀은 적이 있습니다. 그 3차하고 2차하고 뭐 별로 달라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3차 개정이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의 대응 단계는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전체 볼 때 여기 보면 예방 단계 이건 어때? 평상시 이제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이 전혀 이제 증상자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예방 단계,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복구 단계 이렇게 다섯 단계 나눕니다. 그치? 예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저기 복구 단계 이렇게 다 나누는데 유증상자가 발견됐잖아. 그치? 발견돼서 아직 뭐 하는 거야? 감염병 의심 환자로 확인은 아직 못 받았어.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야. 그치? 그래서 유증상자가 감염병 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일까요? 이미 환자가 발견됐잖아. 아까 예방 단계는 아니죠. 그 유증상자가 나왔으니까. 그치? 어느 단계? 대응 1단계죠. 이걸 여러분이 그냥 알아뒀대. 유증상자가 발견됐잖아. 근데 얘가 어때? 그 감염병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는 어때? 없어. 그럼 얘가 병원에 갔어. 그 확인하는 것까지는 1단계야. 근데 얘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때? 감염병 환자라고 진단을 했어. 또는 감염병이 의심된다고 진단했어. 그럼 어디부터 할까?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치? 그럼 2단계는 이때부터 이제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행의 의심 단계,
그러니까 유행을 의심하는 단계. 그치? 그래서 여기는 환자가 뭐 되고, 진단된 환자부터 시작해서 어때? 유행을 확인하는 단계. 자, 유행이 된다는 것이 딱 되면, 유행이 뭐야? 유행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에 들어간 거야? 이 완전히 회복돼, 뭐 환자가 한 명도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어때? 대응 3단계가 되는 거야. 자, 유행 기준이란 건 뭐냐면, 동일학급에 두 명 이상의 뭐야? 감염병 환자가 진단됐을 때, 존재할 때,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유증상자가 아니라 확진받은 사람이 동일학급에 두 명 있으면 우리가 대응 3단계가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대응 1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치? 확진되고 나서 확인한 단계잖아. 자, 감염병 환자, 의심 환자가 한 명 존재한다라고 이야기, 그 학교에서 존재한다고 한 다음에 이제 대응 2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행 기준에 해당한다. 이건 동일학급에 두 명 이상 존재한다. 그럼 대응 3단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거 여러분 잘 보고요. 복구 단계로 넘어가려면 예방 3단계에서 어떨까? 완전히 어떨까? 다 그 감염된 사람들이 모두 다 치료 다 받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 그때 복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뭐 잘 배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요거 잘 봤기 때문에, 자, 유증상자가 발견돼서 뭐 할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는 대응 1단계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감염병 유증상자가 존재하는 거지, 감염병 환자가 아직 존재한 건 아닙니다. 감염병 환자가 존재하게 되면 대응 2단계에 가는 겁니다. 그치? 근데 그게 동일학급이 어떨까? 두 명 이상이 존재하게 되면, 두 명 이상의 동일학급이 존재하게 되면 대응 3단계로 가게 되는 거고요. 복구로 간다는 거는 이제 기존의 환자들이 모두 완치되고 미발생해야 돼. 그 복구로 가. 만약에 얘가 어때? 계속 발생하면 대응 3단계 계속 있는 거죠. 대응 3단계 계속 있는 거고요. 대응 2단계가 유행 의심이 이제 한 명이 아까 확인됐잖아. 그지? 근데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걔가 나았잖아. 그지? 그러면 예방단계로 그대로 가는 거죠. 예방단계로 가는 거죠. 대응 1단계에서 어떨까? 유증상자가 발견됐는데 의심 환자가 아니야. 그 환자가 아니야. 그럼 다시 예방 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나 판정이 의미하는 건, 자, 나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 건강 진단상 나니까 업무 적합성 평가죠. 그렇지? 근로자 건강 진단 유소연자가 업무 수행 적합성 평가 결과 나를 받았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건강 관리상 현재 조건 하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현재의 조건이라는 거는 조건의 변화가 없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건강장애가 우려되어서 한시적으로 현재 작업을 할 수 없다. 자, 작업을 할 수 없는데 한시적으로 할 수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때? 질환이 좋아지면 다시 그 업무에 복구할 수 있어. 그지? 이걸 다라고 합니다. 그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 아까 현재 조건인데 아니야. 조건이 변화돼야 돼.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 주든지 보호구를 착용하든지 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현재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나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가나를 비교할 때 뭐라 그래? 지금의 현재 업무를 할 수 있어. 근데 가는 어때? 조건의 변화 없이 현재 조건에서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나는 일정한 조건이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건강장애나 악화가 영구적인 장애가 우려돼서 이 사람은 현재의 작업을 영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나라고 해. 그럼 다하고 라는 지금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다는 어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어때? 복구할 수 있어. 나오면. 근데 라는 어때? 영구적으로 그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건 전체적으로 가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 적합성 평가를 꼭 받아야 되는 사람 뭐야? 유소견자야. 그치? 직업병 유소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질병의 유소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D1, 그 다음에 D2, DM 이런 사람들이 판정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때? 업무 수행 적합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돼. 그치? 자, 그래서 그거까지입니다. 그치? 그래서 풀어본서 내가 설명은 많이 덧붙였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에는 어때? 어렵지 않았고 굉장히 문형도 간단했고 답까지도 굉장히 간결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꼬운 문제도 전혀 없었고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잘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 문제에 대한 거는 고득점자 그게 많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수를 했다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변별력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출제 경향을 예측해 볼 때
이 요번 출제가 조금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굉장히 쉬워졌고,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도 이제 내는 것보다 수준이 이제 낮아졌다. 그래서 아마 첫 시험이라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계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우리가 앞으로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이 뭐 이것의 결과가 꼭 여러분의 전체 뭐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떤 뭔가에 시도를 했고 꿈을 꿨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도전해서 또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모두 다 또 다른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도 조금 쉼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방직 지역사회 간호학 기출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이었습니다.